홍현이랑 나는 같이 유스하는 동료 사이야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어, 소리 어떠세요? 좋죠? 네, 좋아졌네요. 좋은데요? 기자님은 뭐 동료랑도 키스하나 봐. 어, 이게 좋아. 짐 싸가지고 나간 지 한 시간도 안 돼서. 그것도 국장실에서. 그것도 홍혜연이랑. 홍혜연은 신경 쓰이나 보네. 네? 나은 눈빛 좋고 좋다 눈빛 좋고. 너 나 질투하냐? 그렇죠. 남자다운 느낌이 나오죠? 다 좋은데요? 어, 달라졌어요. 아니거든요. 아니야? 아니면 됐어. 그래서 네가 제일 궁금한 게 뭔데? 뭐 아니 그래서 뭐 기자님은 뭐 홍혜원이랑 사귈 거야 지금? 사귈 거예요 기자님? 금수정 아나운서는 신경도 안 쓰더니 너 왜 내 여자는 신경 쓰고 정원이 여자는 신경도 안 쓰냐? 와 애들 호흡 좋은데? 너 나 좋아하냐? 질투하잖아 지금. 지금 박빙입니다. 정원이 여자는 질투도 안 하고 나만 질투하잖아 지금. 내가? 내가 언제 기자님? 기자님 그 안경 그래 다른 사람 앞에서 쓰지 마요. 아 여기서 나은 양이 저렇게 풀면 안 됩니다.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. 기자님 다른 여자랑 키스도 하지 마요. 야 너 날 더 좋아하는 거야. 편하리 너 나를 더 좋아한다고. 자 이게 야 얘네들 여유 있어졌네. 편하리가 나를 더 사랑한다. 동네 사람들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고 편하리가 나를 더 사랑한다. 아자 나만 사랑한다. 편하리가 나만 질투한다. 무거워요. 오도방정 떨어야 되는데. 이거 너 뭐 바리시니 코프야 뭐야? 언니. 발레를 하네 얘가. 그래서 홍혜원이랑 사귈 거야 말 거야? 웃긴 거 아니야? 아니, 아 얼른 말하라고. 기자님. 기자님, 홍혜원이랑 처음 키스한 거 아니죠? 처음 아니죠? 아, 처음 아니야. 기자님 막 그냥 내가 홧김에 우연히 본 거죠? 그죠, 기자님? 글쎄. 글쎄가 아니고! 헷갈려요, 기자님? 뭐 한두 번 아니라서. 어디 가요, 기자님? 국장님이 기다려. 홍혜원 기다리는 거 아니고? 나랑 같이 퇴근할까요, 기자님? 같이 갈까? 너 집에서 짐 싸고 나온 거 잊었어? 아, 소리 좋아졌어요. 기다리지 말고 먼저 퇴근해. 이런 데서 하는 좋은데. 남자다운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어. 기다리지 마. 좋다 노력했네요.